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복된 주일 밤입니다. 이 시간 에스겔서 37장을 보는데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마른 뼈더라 라는 메시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2년 전에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이 메시지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인데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신라원의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마귀의 편에 서고 원죄를 지은 최초의 인류의 시조가 원죄를 지어버렸죠. 그 아내 하와와 더불어. 그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일평생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족 부양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민생고 때문에 입에 금이 줄치는 것을 면하려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되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아질 때에 이집트에 종살이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세는 위대한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을 때에, 구약에는 율법 준수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 준수예요.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복을 받아요. 신약도 마찬가지 행함으로 복을 받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신덕이 이신칭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을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원에서 선행을 행한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종살이, 이집트의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정신적인 그런 사상체계가 된 게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만 올바로 준행해도 준수해도, 이 십계명을 올바로 믿고 따라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그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면 안되고, 그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네 가지는 하나님 앞에 관한 경천이고, 네 가지는 애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은 네 가지 하나님 앞에 계명이고, 뒷부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꼭 살인하면 안되고 강을만하면 안되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남에게 해코지하면 안 되고, 부모를 숨겨야 돼. 이렇게 십계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도, 십계명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부수적인 계명들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정신적인 어떤 사상체계는 이 십계명 준수해요. 근데 십계명대로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그럴 때 사사시대도 엄청나게 영적으로 십계명대로 살았다 막 안 하고, 주 마음대로 살았다, 지 뜻대로 살았다, 이 사람은 이 뜻대로, 저 사람은 저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가 있을 때 지도자 저지, 지도자가 있을 때에 지도자가 나타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맨날 우상 숭배하고 얻어 터지고 방황하고 이러는 세월인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제 왕정 체계가 될 때에 다윗 왕이라는 이스라엘 2대 왕, 너무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를 통치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도 왕자에 올라갔을 때에 살인죄를 지어버려요. 우리아라는 그 충신을 살인하게 되고, 왜? 간음죄를 지어서, 간통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 살인죄도 짓고 간통죄도 짓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는요 사소한 것 같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적은 하나의 잘못이 나중에 크게 돼요.
하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100% 살아가지 못하지만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선행의 결실이 맺히고 우리 삶의 인과응보 해가지고 좋은 결실이 맺히지 고진감내라고 고생껏이 낙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불로소득을 따라가고 사기치고 범죄하고 그러면 인생 망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유대가 온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그 아들 우선 솔로몬 왕이에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에 놀라운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있을 때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복을 받았고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없고 솔로몬보다 더 부자 되는 사람 없고 솔로몬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 솔로몬 앞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다 해서 그게 전무후무예요. 앞에도 없었다 전무 뒤에도 없다 후무 그거 최초로 그렇게 부귀영화가 많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데 나중에 또 솔로몬을 말려 또 실패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모세는 시계명을 받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좀 꺼냈냐면 에스겔서 37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계명을 못 지켰고 그럴 때에 종살이하기도 어려움 겪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성전을 주는데 그 성전 지금 불타고 없어져버린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것은 변치 않음을 뜻하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똥칠하고 먹칠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부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 잡혀갔어요. 나라의 해는 떨거지만 남아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병약한 실력 없는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유다에. 그리고 고관대장 실력있는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서 왕자들도 잡혀가서 시드기야 왕 눈을 빼버리고 나중에 조금은 복권시켜줬지만은 그러니까 왕부터 끌려가가지고 눈알까지 다 뽑히고 왕자들은 전부 다 바위에 반석에 쳐가지고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죽여버렸고 왜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고관대작들도 다 붙들려고 다니엘도 붙들려고 에스겔은 바벨론이 3차 침공이 있었는데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이 제사장 집안 출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얼굴에 철판을 깔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굴에 철판을 벌써 깔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려면 얼굴에 철판을 엄청 깔아야 된다 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오늘 여기 에스겔서 37장에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심판을 당하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고 그들이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 순종하면 생애 만방 가운데 명예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면 다스리게 되고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떡방주 그릇이 못 받고 그릇이 못 받고 숟가락이 못 받고 밥그릇이 못 받고 전기밥 스위치 못 받고 냉장고가 세탁기가 못 받고 히터가 에어컨이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놀라운 복을 받는다 해서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가손이 심하면 풍성하게 열리고 계획하는 대로 일하시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일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는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들어가서 저주고 나가서 저주고 여기 가서 치고 저기 가서 빵 맞고 여기서 돈 벌면은 다른 사람이 사기꾼이 더 훔쳐가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들 사람을 데리고 살아버리고 내가 농사 지어놓으면 그 농사 손주는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다른 나라가 치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청나라가 맨날 중국 사람들 우리를 이때까지 괴롭혔고 근데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고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고 그랬을 때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왔는데 계속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종살이도 하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되고 엄청나게 핍박당하는데 그 메시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메시지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멸절되버리면 유대인들이 멸절되버리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메시아는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식민 지배는 비록 받았지만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사야서도 에스겔서가 비슷해요. 이방에 포로됐지만 절반은 전반부는 전부 다 박살나는 것, 죄지어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빵말대기 맞고 얻어 터지고 지어 터지고 채찍질 당하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에 고난당하는 것. 근데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뒷부분에는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도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보면은 사생아는 본자식이 아닌 사생아는 상관하지 않으시지만 친자식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100% 계명에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또 겸손하게 하시니 환경을 엄청 어렵게 하셔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하는 일들이 안 풀리게 하셔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막 기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환경을 하나님께서 몰아치시듯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은총이라 했어요. 왜? 징계에 의해 하나님께서 고진감 내 고난의 열매를 달리단 고난의 열매를 또 주신다고 한 것이 성경의 응답인데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모세의 십계명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광이 완전히 솔로몬 성전 다 불타버리고 검은 보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관의 왕을 잡아가서 시드기야 왕 눈알 빼고 왕자들 잡아가 버리고 잘난 사람들 다 데리고 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7일째에 나라가 파멸돼 버렸죠. 그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우리 끝장났다. 아이고 우리 끝났다. 죽었다. 멸절이다. 완전히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것은 멸절이었는데 우리는 멸절됐다. 끝났다. 우리 뼈가 다 말았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희한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명령하시는 그 방법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렀어요. 원래는 제사장인데 솔로몬 성전 불타고 없는데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빠말떼기 맞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빠말떼기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전도한다 빠말떼기 맞아요. 아니 좌표온 주제에 종놈 주제에 무슨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자유가 없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권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구촌 200여 나라가 어렵고 대한민국도 2년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유서를 적어놓고 물에 빠져 죽을까, 독약 먹고 죽을까, 번개탄 피워놓고 차량에서 죽을까 이럴 만큼 아니 정의당 대표 심석 전에 정의당 대표 심상정 대표가 전 대표가 이 말을 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들어서 4차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택도 없다. 소득 돈 벌지 못한 거 정부에서 세금으로 주라 하는데 저도 그 얘기는 동조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나라 재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럴 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아 우리 인생 끝났구나. 우리 인생이 멸절됐구나 할 만큼 우리는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다 할 만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처럼 지금 자영업자들 탄식 자영업자들만 아니 그나마 직장 다니고 그나마 학교 다니고 그나마 가정생활 빚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은총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해집니다. 백신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구했다 말았던 뉴스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지금 제사장 집안 출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도 나라가 망해버리면 자기도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을 이끌어갔대 했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골짜기에 또 봤는데, 어떤 현장을 봤는데 골짜기에요, 골짜기. 골짜기인데 넓은 골짜기에요. 거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하라 그러더라고.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나가 보니까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넓은데, 얼마나 깊고 넓은 골짜기에 전부 다 뼈예요, 뼈. 뼈다귀가 천지뼈까지 마른 뼈들이 뼈가 바짝 말랐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같은 멸절한 사망과 같은 나사로 시체가 썩어 신약성경에 나사로 시체가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 뼈 따기가 천지인데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겸손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인생이 자랑할 수 있어야지. 나라는 몇 개 벌고 제사장 집안 출신인데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 즉 코로나 상황과 예배당에도 못 가고 비대면의 상황인데 그나마 겨우 20% 교회를 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겸손히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CEO고 무슨 뭐 총회장이고 당회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의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자신을 칭할 때 인자라고, 다니엘도 자신을 칭할 때 인자라 했는데 사람의 아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아들 자체 이게 어질다 너그럽다 할 때 인자하다 할 때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한 번 뜻이 사람의 아들아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 뼈 봤지? 이거 살 수 있겠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실 때에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넘어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지성을 영성을 넘어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 그럴 때 에스겔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느 누가 이 코로나 언제 끝난다. 코로나도 이렇게 심해질 줄 몰랐어요. 이 코로나 당장 때려잡는다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죠. 당장 때려잡았습니까? 왜냐면 밑에 비서들이, 참모들이 말할 때 옛날에 메르스같이 사스같이 잠깐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럼 그 보고가 맞고 그 판단대로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그 판단이 틀렸죠. 그 보고가 틀렸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럴 때에 겸손하게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 너는 이 뼈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처참한 상황을 보게 하셨어요. 처참한 환경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은 당연히 모른다고 하죠.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교회 봉을 시키려고 군유소산을 창간해서 봉을 시키려고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군대 간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군대 간 자녀가 다쳐가지고 입원하고 총알 맞아 죽고 그건 누가 바라겠어요? 시집 간 자녀가 잘 살길 바라지, 시집 간 딸이 잘 살길 바라고 장가 간 아들이 잘 살길 바라지, 사업 망하고 회사에서 퇴출되고 조기 퇴출되고 가게 열었는데 망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질문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줍니까? 대응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은 마귀가 죽은 건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준 코로나면은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 인생을 반성해 보아야 되고 돌이켜 봐야 돼요. 잘못하고 있나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듯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예?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잘못했다고 반성하듯이 모든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해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님의 그 마른 뼈에게 생명을 준다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데 방법이 나와요. 뼈에게 힘줄을 다는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려. 모든 문제를 하루 한 번 기도했다고 모든 응답은 한 번 기도해서 일평생 잘 되고 한 번 기도해서 교회 부흥 금방 되고 한 번 기도해서 한 번 전도해서 그 사람 교회 나온다고 말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한 번 해서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뼈에게 힘줄이 생기게 하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덮이고 가죽 피부가 덮이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점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 뼈들이 연합하고 연결되고 자꾸 사람 모양으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뼈가 다 낱낱이 뼈가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하나 남은 것은 생기에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깃발에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주의 시기 이름으로 행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원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라 코로나를 없애달라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것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방법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대언하라고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대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했으니까 그 명령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에스겔은 순종할 뿐인데 대언했다는 것이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 청와대 대변인이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시키는 것을 대변인이 그대로 따라해요. 왜? 그것도 대변인은 자기 뜻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변인의 실력을 갖추고 추천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변인의 자리에 있으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대로 말하는 그게 대변인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 대변인이 돼야 돼 하나님 메시지 주는 것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 회개하라고 회개하기 회개의 복음을 외치게 했는데 국수주의자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길 바라고 니느웨 백성들이 맨날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망하길 바라고 있는 나라와 그 회개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복받고 잘 되길 바라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쫓아가요. 아니 메시지를 받은 대로 메신저가 메시지를 받은 대로 전해야 되는데 메신저인 주제에 신분권 주제에 전달자인 주제에 종의 명령을 어겨버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 서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나중에 열하고 회개하고 물고기 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겨우 살려주고 잘못했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한 사람이 요나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주실 때 예언자에게 제사장이고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 방송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면할 때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리송하고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니까 한국 교회가 방황하고 기독교 방송들 뭐 매체들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다 어떤 사람은 저거다 그럴 때에 이 코로나 상황보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계시해 주실 때에 예언자는 그 뜻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다시 회복된다, 그 메시지. 그럴 때 그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이게 기적이에요. 교회를 가면은, 교회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자기의 노력을 드려요. 자기 인생을 바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메시지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지.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다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 절반 가까이 이거 왜 목회자 예수설금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흘러가길 원하시는 그거 예배 시 기독교는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메시지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권위가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아, 회사 사장이라도 그 말씀을 쫓아서 종업원들이 행하고 직원들이 행하고 군대에 우리나라의 합참의장 군대의 총사령관 원스타 투스타 포스타 쓰리스타가 말하는데 누가 안 들을 2등병이 1병이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받들어 충성하고 말씀을 받들어요.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인생들에게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대언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에? 힘줄이 생기라니까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라니까 가죽이 덮이고 뼈가 살아나라니까 살아나고 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뭐가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돼 이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의 모양이 됐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의 퓨뉴마 해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성령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고 사람은 영과 혼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육신적인 거는 아담이 흙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을 갖춘 건데 생기가 안 들어갔을 때 아직은 아담이 살아나지 못한 것처럼 혼수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래 됐을 때 성령님의 생기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명령하라.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많은 뼈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듯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방에 생기가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나게 살아나서 일어나서 선 아니 마른 뼈였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고 마른 뼈가 어떻게 일어나서 마른 뼈가 어떻게 걷게 돼요.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했어요. 힘이 큰 군대 극히 큰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이 마른 뼈가 부활하게 됐는데 이 마른 뼈의 부활은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마른 뼈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아이고 우리는 내일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부도 났다 사업 망했다 돈도 없다 인간관계도 끊어졌다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다 이러는 상황 가운데 있어 지금 대한민국이 절단 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처지를 형편을 나의 처지를 우리의 처지를 이 대한민국의 처지를 지구촌에
200년 나라 70억 넘는 인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왕래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가정생활도 못 하고 엄청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다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라, 메시지를 전하라, 메시지를 전하라, 대언하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 말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는 끝날지어다. 코로나는 없어질지어다. 내가 이 코로나의 무덤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시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무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구촌이 힘들고 인류가 힘들고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어요. 그 김정은도 지금 금방 쳐다 올라가네. 자기 생명 코로나에 죽을까 싶어. 이러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백신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고 백신이 먼저 개발되고, 이거보다도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군주술상 가운데, 우리 은하의 교회 가운데, 에베네셀 우리 기도원 가운데, 도서출판 군주술상 하나님 우리 선하게 행하신 것, 에베네셀 기도원에, 에베네셀 구원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행한 것을 심어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살려주시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멸절되지 않는다, 나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다, 나는 멸절되는 것이 아니다, 살아난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된다, 불통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들어가도 못 벗고 나가도 못 벗고 하나님께서 존경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부귀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보아스를 만난 루처럼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라 하라, 나를 선물이라 하라, 선잔이라 하라, 아픔이라 하라, 괴로움이라 하라 했는 것이 다시 나오미 기쁨을 회복되는 것처럼, 다윗왕의 조상이 된 것처럼, 명예를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마다 불철주야, 꿈속에서나 생시 가운데나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체가 기도예요. 몸속에 핏줄에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혈관 속에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으로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노예생활 하는 주제에, 잡혀간 주제에 찬송할 수 없어요. 대놓고 기도하고 대놓고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일하면서라도,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옛날에 솔로몬 왕 때처럼, 다윗 왕 때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으니까 70년 만에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라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길이는 양같은 방황하는 늑대에게,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양같은 우리 인생 중에 마귀가 우리를 물고 떠고 사기치고 거기서 피신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이 양을 지키리라,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찾아오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큰 목자들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영적인 깊은 신령한 세계로 가시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참된 묘미고 맛입니다. 맛이 있는 인생이 되고, 멋있는 인생이 되고, 맛나는 인생이 되고, 멋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맛집, 멋집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차려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마치는데, 소망이 없을 때에, 죽음을 가득할 때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을 때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구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